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에 4-2로 수록된 배치. 이 배치는 4구를 500점 치는 당구 박사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배치가 아니고요. 쿠드롱 선수가 이걸 어떻게 모으는지 레슨을 했었습니다. 그 레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쿠드롱 선수의 레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을 칠때 보통 어떻게 칠까요? 이 배치를 친다 그러면 보통은 상단 당점 주고,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이렇게 치면 다음 공이 매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공을 다음 공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쳐야 되느냐? 푸드롱 선수의 레슨인데, 세게 쳐서 이 빨간 공을 대회전을 시켜서 이쪽 코너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당점은 10시 방향 투팁, 그리고 두께는 당연히 8분의 7 이상의 두꺼운 두께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점을 너무 올리지 않는다라고 써 있거든요. 당점을 너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시 방향 3팁 정도로 당점을 너무 올리게 되면 지금은 키스가 나면서 이 공이 어디 가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있었는데 당점을 많이 올리면 내 공이 너무 잘 밀려서 코너에 있는 두 번째 빨간 공을 조금 멀리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빨간 공이 코너에 돌아왔을 때두 번째 빨간 공이 코너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점을 3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10시 방향 2팁 정도로 조금 낮추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3팁 주고 한번 쳐볼게요. 이 연습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이흰 공으로 두 번째 빨간 공을 정면으로 맞추면 키스가 나면서 이 빨간 공이 도망가지 않는데 한쪽 어딘가에 맞게 되면 두 번째 빨간 공이 멀리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맞추도록 한번 겨냥을 해보겠습니다. 키스나면 안 돼. 이렇게 당점을 많이 올려서 치게 되면 첫 번째 빨간 공이 코너에 왔다 하더라도 두 번째 빨간 공이 너무 많이 이동을 하면 이렇게 다음 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공의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당점을 너무 올리지 않는다. 3팁으로 올리지 않고 2팁 정도로 올려서 당점을 억제해서 친다. 다만 그렇게 쳤을 때 전진하려는 성질, 앞으로 나아가는 성질이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득점이 조금 어려워질 수 미세한 차이인데 상단 3팁으로 치는 것과 2팁으로 치는 것은 전진하는 성질이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힘이 약하네, 빨간 공이. 아, 참. 이래서 이런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대로 맞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뭐 쌍방울의 형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다음에 뭘 치기에도 쉬운 배치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를 땐 그냥 살살 치는 게 좋습니다. 이 연습을 왜 해야 되냐 하면 300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아, 이런 식으로도 공을 모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기선제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당구를 치다 보면 조금 더 당구를 재미있게 칠수 있죠.